안녕하세요.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추석입니다.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1년 중에 날을 정해서 한두 번 정도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이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이 영혼들과 함께하고 그분들을 위하는 그런 축제나 그런 날을 다 가지고 있지요. 우리는 관념적으로 그냥 조상님을 추모하고 이렇게 살피고 뭐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날에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이렇게 조상님들을 비롯한 영혼들이 같이 움직입니다. 보세요. 나한테는 아무 관계 없는 작기신이라고 하지만은 그분도 후손이 있을 테고 그 후손에게는 조상님이 되잖아요. 그래서 설날이나 명절 때는 조상님 각 가정마다 조상님을 찾으니까 이 조상령을 중심으로 이 땅의 모든 영혼과 이렇게 교류하고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이렇게 다 한번 또 이게 상을 차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마주 보고 마주 앉고 이런 실제 현상을 가지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. 우리가 명절 때 보면은 꼭 그 얼마 뒤에 명절 때 모여가 가족끼리 무슨 칼부림이 났다든가 무슨 큰 불상사가 났다는 그런 뉴스를 듣잖아요. 그런 일이 우리 집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. 명절 때는 그동안 이 영혼들이 우리와 같이 동해요. 그러면은 이 산 사람이 그 평소 가지고 있던 그 감각보다 그 동하는 영혼들의 그 파동과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의식 차원에서는 몇 배나 예민해집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주 이렇게 일가 친척 이게 가족끼리 자주 못 만나고 그래도 명절 때는 그래도 지금은 의무 비슷하게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그때 서로 간에 뭐 오래돼가 묵은 어떤 해결할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이때 만난 김에 이렇게 얘기를 꺼내보자. 이렇게 묵은 얘기를 꺼냈다가 평소 때보다 몇 배나 예민해진 상대방이 화가 나가지고 그만 그런 그 화를 순간 못 이겨가지고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단 말입니다. 그러면 그 평소 때 안 그럴 사람이 명절 때 그런다. 왜냐하면 평소 때보다 몇 배나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또 나쁜 악령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런 악령들도 같이 움직이니까 이게 순간 확 빙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집에는 조상님만 들어오고 다른 영혼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밖에다가 사자밥이라고 해서 또 내놓기도 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. 그리고 또 제사상도 보면은 본상 옆에 조그만 상을 차리고 혹시나 뭐 우리 조상님과 친구분이 같이 오면 옆에서 얌전히 드시고 가시라. 이렇게 이게 영혼들과 산 사람 사이에서 그 오갈 때 그 위험을 이렇게 안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풍습으로 만들어 놨거든요. 그러니까 명절 때 안 좋은 내용의 그런 감정이 있을 때 좋게 해결해 보자 이때 만난 김에 이랬다가 말을 꺼냈다가 그만 상대방이 과도하게 자극이 되고 또 그때는 이성으로 이렇게 자제하기 어려운 게 이 많은 영혼들의 영향을 받아 있기 때문에 순간 큰일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되겠어요? 절대로 묵은 문제를 명절 때 모였을 때 어떻게 합의 보거나 해결하려고 얘기를 꺼내지 마시라. 이건 철칙입니다. 더구나 안 좋은 내용은 절대 꺼내면 안 돼요. 그래서 서로 덕담해주고 좋은 얘기만 오고 가야 된다. 그러면 별탈 없어요.
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, 이 명절 때는 조상 영혼들이 이렇게 집안에 들어오시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집에 이제 젊은 자녀들이 취직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과정에 있는 자녀들이 보면은 자기 고향집에 내려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너 취직했나 결혼했나 언제 할래 뭐 이런 거예요. 어른들마다 다 묻고 이러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부담이 돼가지고 아주 가기 싫어지는 젊은이들 그런 젊은이 많잖아요. 그럼 그런 얘기를 꺼내면 안 돼. 그런 소식은 나중에 들을 수 있잖아. 왜 꼭 당사자 입에서 그 소식을 들어보려고 이렇게 어른들마다 말을 꺼내가 그냥 속상하게 하냐고. 열심히 구직활동하고 열심히 짝 잡고 있는 사람한테 안 그래도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는 세상인데. 그러면 그때 그 압력은 평소 때 얘기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강하게 가해진다. 왜? 그게 조상 영혼들도 쭉 와 계시니까 그 후손의 관심을 가지니까 그분들 압력까지 전달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묻지 마시고 그냥 아유 힘들지 아유 그래도 뭐 열심히 하면 여기 오늘 오신 조상님들이 도와가지고 너 뭐 취직하고 뭐 결혼하고 뭐 하고 잘할 수 있을 거야 힘내 뭐 이런 경려조차도 어쩐 때 듣기 싫죠. 너무 힘들 때는. 그렇지만 그런 격려 같은 거 해줘야 돼요. 뭐 너 요새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거 물으면 안 돼요. 그래서 많은 영혼들과 함께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또 신기가 강하고 이런 사람들로 이게 엄청 많은데 그 일가 친척 모이면은 그 중에 악령과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도 하나 둘 있을 수 있고 또 아주 그 신령 체질 이런 신기 강한 사람들도 여럿 있고 모이면 그 각자 이렇게 이게 예민하게 들떠 있는데 거기서 상대방 자극하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. 그거를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명절 때 추석 때 추석은 또 설날하고는 좀 달라요. 1년 중에 음기가 제일 강한 날이다. 이 지구의 음기는 이 달의 기운이 이제 주관을 하는데 보름달이 엄청 크잖아요. 정월 대보름달과 더불어. 그래서 음기가 강해 가지고 정신이 들뜨고 마음도 들뜬다.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. 산 사람하고 영혼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게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조그마한 자극도 폭발을 할 수가 있다. 그래서 차분하게 이렇게 서로 지금 힘든 시절에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서로 마음을 모으는 것을 와 계신 조상님들도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같이 조상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 어려운 시절 잘 버티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도움 구하고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. 그래서 묵은 문제, 탄소 이장 문제나 뭐 빚값 벌려준 거 문제 뭐 이런 이게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의 그런 말은 절대로 꺼내지 마시라. 그래야 이게 좋은 명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거는 옛날부터 좀 당부 드리고 싶었던 말인데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당부 드려요. 감사합니다.